자, 오늘도 팬분 중에 두 분을 추첨해서 두 분을 선정해서 송원창 선수 꼭 올라올 것 같습니다. 예. 투수 부분 타자 부분 송원 선수의 사인볼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그러면 연이어서 오케이 한 분. 방년 몇 세? 31. 이분보다 젊은 나이에서 이분보다 어린 나이에서 나는 무언가 하여튼 이분하고 하면은 이길 것 같다. 선착순 다섯 분만 모시겠습니다. 선착순이란 먼저 나오면 된다는 얘기죠. 나왔어요. 둘, 하나, 둘, 셋, 넷. 어려워. 한수보다. 죄송해요. 저 성인분들로 죄송합니다. 여섯 분 되겠습니다. 여기서 남자가 다섯 명이기 때문에 여성분 중에 나 오늘 내 몸 한번 바쳐서 사인볼 받고 싶다. 선착순 여성분 네 분 맞습니다. 그럼 안 돼? 더 하셨어야 돼 나오는데. 자, 다섯 분 중 바로 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우리 승리의 댄스로 해주겠습니다. 그만 갑니다. 1번부터 내 몸을 불살라! 더 마셔야 돼. 가방 메고 모음생으로 나왔습니다. 자, 2번 갑니다. 2번! 자신 있다며. 3번. 서화청 선수의 유니폼. 형이 제발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 딴 거 없어. 창피하다 생각하면 눈을 감아봐. 형 눈을 감아봐.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아무것도 안 보이면 그냥 잘할 수 있어. 배제하는 게 좋은 거야. 자, 음악 한번 주시고 3번 갑니다. 네, 4번. 아, 이제 보면 될 거 아니 진짜. 자, 4번 음악 한번 보시고 4번 갑니다. 과연 어떤 음악인지. 야, 장동이 야, 마지막 뭔가 보여줘. 마지막 애드립인데. 근데 5번 기사야생. 근데 잘했어요. 자, 5번 갑니다. 5번 갈게요. 남자분 대선전. 이게 뭐냐, 쇼핑팀이냐 셔플이냐. 그래도 수고해준 모든 분들께 박수 한번 해주시고. 우리 박수 한번 전화드립니다. 예, 우리 네, 진짜 모범생 형. 네. 자, 1번이 잘했다 박수. 네, 없어요. 네, 한 명도 안 쳐줘. 여자친구 혹시인가요? 아니에요. 그럼 그냥 아는 사이? 아, 모르세요. 버렸어. 오케이. 2번이 잘했다. 3번이 잘했다. 4번이 잘했다. 5번이 잘했다. 네, 오케이. 3번 잡고 다 내려가시고. 자, 여자는 바로 즉석에서 갑니다. 제일 잘하시는 분 한 번만 뽑을게요. 음악 한번 주시고 섹시하게 바로 음악 한번 주세요. 3분만 바로 뽑을 겁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저는 섹시하게 여기서 끝나는 거야. 야! 음악아 됐어. 금을 잡았어. 끝. 금을 잡았어. 당첨. 야, 금을 잡으면 끝. 자, 오늘의 대역전극 끝내기와 대신곡 서건창 선수 나이트 선수가 입장합니다. 다같이 나이트 더 큰 목소리로 서건창 자, 먼저 히어로즈 프로야구단 조태룡 단장님께서 두 선수에게 경력금을 전달하도록 해서 금이고. 나이트
세 번째 캐시. 아, 자, 수고해주신 조드란단님께도 큰 박수 보내주시고요. 오! 탈락! 나왔어! 오우! 어, 퍼스트, 세컨, 오늘 서드? Wait, third win? Is it time? 어, 그런 것 같아. 오, 예, 예, 예! 좋다! Every time at home. Oh, every time. Yo, yeah, every time! 아, 자, 먼저, 어, 우리 성원성 선수 인터뷰를 좀 먼저 나누겠다고. 잠시, 세 번째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아, 미남이다. 박수 한번 보내. 아, 언제나 열정적인 게임 모습, 그리고 언제나 경기 후에 유니폼이 말해줍니다. 예. 가장 최선을 다하는 게임 모습은 우리 성원성 선수 다시 한번 보내주시고, 어, 2012년 KBO 신인왕은 누구? 신인왕은 누구? 이제는 신인왕 후보가 아니라 그냥 신인왕이라고 해도 네, 강원이 아닌 것 같아요. 자, 팬들에게 너무 좋았고요. 아, 맞는 순간 이거다 싶었습니다. 신인왕 욕심 이제는 없나요? 어, 제가 지금 신인왕 솔직히 말하면 욕심은 없고요. 어, 뭐 힘들 초반인데 팬분들이 이렇게 원하시면 한번 최선을 다해서 팬들이 원한다면 최선을 다해 신인왕에 도전하겠습니다. 자, 요 근래 뭐 인터넷에 우리 넥센이어즈의 뭐 8연승과 뭐 분위기를 따라서 선수들에 대한 막 기사들이 나왔어요. 근데 어, 그 기사 속에서 어, 성원 선수가 굉장히 효자라고. 와, 맞습니다. 지금 어머니에게 한 말씀? 어, 눈물 흘리지 마, 괜찮아. 일단 뭐 힘든 시기에 그렇게 저 뒷바라지 해주시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어, 오늘 뭐 끝내기 안타 뭐 기쁨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와, 어머니한테 기쁨을 하겠다. 다시 한번 서호철 선수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나이트 선수, 아, 홈에서 승리할 때마다 수훈 선수가 되시는 것 같아요. Yeah, I'd like that to keep on happening. 계속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 계속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오케이. Okay. Means we're winning. That's definitely a good thing. 이기는 게 좋은 거니까요. 우선 이기는 게 좋은 거. 아, 나이트 선수에게도 한번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5월달에 생각하기 때문에 다승왕 타이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yeah, for Nexen. Hopefully Nexen comes in first place. That's what I'm thinking about. 다승왕의 어, 다승왕을 생각하기보다는 넥센 히어로즈가 1위를 하는 게 먼저. 나이트 파이트입니다. 아, 마지막으로 뭐 상관없는 얘기인데 혹시 한국 K-pop 여자 아이돌 가수를 아는지. I don't think I have a favorite one. I don't even know the names of them mostly, but the songs. 정확하게 이름 아는 가수들은 없는데요. 노래를 들으면은 아는 가수들은 아, 이 노래다 싶은 거는 좋겠다. I know they all look good. 이쁘다는 것만은 잘. 아, 왜 질문했냐면 제가 등장송 때 등장 아이튼 선수 등장할 때 음악을 좀 아이돌 가수 쪽으로 틀어주려고 그러는데 혹시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지 Like actually when I'm pitching? Like right before I'm pitching? Okay. Yeah. What song? 어떤 노래? 좋은 날. 좋은 날. You like song? You like song? You like song? Oh really? I don't know. I find one. I like the one that what is it? Is it Sista or whatever? Okay, 알겠습니다. 우리 나이트 선수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개인 타이틀보다 또 팀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나이트 선수에게 사인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인 서원장 선수. 자, 두 분 일로 모여주시고 서원장 선수 팬이시니까 저 뒤에 받으셔도 됩니다. 네. Okay, thank you. Oh, one more. 성우야, 성우야. 등에 대고 대지. 아니, MC. 등을 대세요.
아니 MC 등 빌려도 되지. 아 네. 한 벌밖에 없었어. 오케이 되게. 아 손 손 손. 저희 나이트 선수도 있는데. 오케이. 받아야지. 맞아 나이트. 아 작년에 받으셨어요 나이트 선수한테. 어 나이트 잘했네요. 자 다시 한번 오늘 대 역전 드라마를 함께해준 우리 송환천 선수와 초반부터 열심히 투구해준 우리 나이트 선수에게 큰 박수 보내시면서 내일 또 이곳에서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선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두 선수에게는 사인볼 선물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넥센 히어로즈 팀 시스타였고요. 돌아가시는 게 조심히 돌아가셨던 이광근 수석 코치님께 공도 받아서 한현희 선수한테 사인도 받았고 또 이렇게 단상에서 운 좋게 서건창 선수한테 이렇게 사인도 받아서 너무 기쁘고요. 무엇보다도 연패를 끊어서 너무 좋고 이번 올해는 꼭 가려고 네, 저도 보고 싶습니다. 히어로즈 화이팅! 감사합니다.